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역에서 열대 저압부가 세력을 키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의 예상은 오호 태풍 송다는 일본 남단 규슈를 향해서 북서진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호 태풍 송다는 제주도 인근 해역을 지나서 중국 산둥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저도 영상을 만들 때만 하여도 5호 태풍 송다의 발달이 매우 빠를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 상태는 매우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 상하이에 상륙할 것으로 보였던 5호 태풍 송다의 상륙 지역도 상하이가 아닌 상하이 위쪽의 산둥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산둥반도는 한국과 멀지는 않은 거리이므로 조금은 한국에 좋지 않은 것만큼은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분명한 팩트는 있습니다. 하나는 5호 태풍 송다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5호 태풍 송다는 북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5호 태풍 송다가 이 북상으로 예측되는 이 제10호 열대저압부는 괌 북서쪽 약 450km 부근 해상에서 서남서 제주 앞바다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열대저압부의 최대 풍속은 초속 15m, 이동속도는 시간당 19km, 중심 기압은 1000헥토파스칼입니다. 이 열대 저압부는 태풍 송다 이 북상으로 이어져서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중국 산둥반도 방향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제주도 바다에 일부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태풍 바비의 북상으로 장마전선이 북상이 일어나 제주 남부지방에 강한 비바람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이 태풍 송다 북상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의 예측을 보면 7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경에 5호 태풍 송다의 세력이 가장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서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으로 일본에서는 오키나와 제도의 북쪽 끝 규슈 최남부에 가깝게 지나는 시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괌 북서쪽 해상에서 발달한 열대저압부가 북상을 하면서 제5호 태풍 송다로 발달할 것으로 관측이 되며 송다는 내일 29일 금요일부터 이 다음 달 8월 1일 사이 제주도 인근 해상과 남해 바깥 먼 바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말과 휴가철을 맞아 해상 레저 등을 즐기는 분들은 제주도와 남해안 부근에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열대 저압부가 고온 다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넣으면서 30일 토요일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를 내릴 전망입니다. 태풍 송다는 내일 29일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65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북상하면서 점점 강해져서 30일 전후로 규슈 남쪽 해상을 지날 때 중심기압이 994헥토파스칼로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 31일 제주도 남쪽 먼 바다, 다음 달 8월 1일 중국 산둥반도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약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태풍은 이 필리핀 남쪽 해상에 위치한 거대한 이 저기압성 순환의 영향을 받아서 이 반시계 방향의 이동 경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태풍의 경로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